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곰TV. 돌금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V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일 V의 글로벌 팬베이스인 V유니온은 V의 솔로곡인 이너차일드의 영감을 얻어 UN 환경계획과 협력하는 지구의 날 네트워크에 태형의 이름으로 기부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구의 날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을 한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날로 V유니온은 뜻깊은 기부 소식과 함께 가사 일부를 인용한 위건 Change the World라는 해시와 더불어 지구의 날인 4월 22일과 이너차일드가 발표된 지 두 달째인 4월 21일을 같이 기념했습니다. 앞서 비유니온은 Wish You a Sweet Night 프로젝트를 통해 UN의 코로나19 연대대응기금재단에 기부활동을 펼쳤고, 한국 팬베이스인 비인사이드와 함께 대구 의료진을 위해 도시락을 기부한 바 있었습니다. 비의 팬베이스들의 선행은 이뿐만이 아니죠. 비의 중국 팬클럽인 바이두 태형반은 지난 12월 비의 생일 당시 하나로 약 2,500만원을 모금해 중국 산시성에 비의 이름을 딴 도로와 다리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최근 공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도로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안전한 통학로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들은 중국 후베이성의 초등학생들을 위한 예술 교육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클라스가 틀립니다. 바이두 김태형 반은 지난 2월에도 코로나 대응을 위해 7만 장의 의료용 마스크로 약 1,200만원 상당의 의료 물품을 우한의 의료 진들과 병원에 긴급 수송하며 구호에 온정을 전한 바 있습니다. 이번 주 초에 뷔의 팬베이스인 뷔 인디아는 코로나19 펀드에 1만 인도 루피를 기부했고, 또 다른 인도 팬베이스인 태형 인디아 역시 인도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동물 구조 업체인 Hope in Strays Eyes와 소외 계층 식사를 제공하는 곳에 기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뷔의 말레이시아 팬베이스 마이 퍼플 뷔는 호랑이 인형과 함께 영상을 올린 뷔의 트윗의 영감을 받아 코로나로 운영 위기에 처한 네가라 동물원을 위해 말레이시안 호랑이를 입양했으며, 뷔의 UAE 팬베이스 역시 코로나로 인한 봉쇄 기간 동안 75가족에게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스위트 브라이트데이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뷔의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려는 팬들의 선행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어 훌륭한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소식입니다. 지난 13일 아리랑 컬처 유튜브 채널에는 뷔에 관한 한 업체의 인터뷰 영상이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인터뷰 영상에서는 심장병 어린이 후원과 동물 보호기금 후원에 참여하며 꾸준히 선행에 힘써온 업체로 뷔가 즐겨 차는 팔찌 브랜드 CCN메이드의 제작자인 최창남 씨는 사업을 접을 정도로 힘들었던 시기에 뷔의 영향력으로 인해 기사회생할 수 있었다며 사업을 빛내게 해준 뷔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올케이팝은 뷔는 이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 중 하나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한 핸드메이드 팔찌 브랜드는 뷔가 해당 브랜드의 팔찌를 착용한 모습이 사진에 찍히면서 인기가 치솟았다. 브랜드 오너는 말로만 듣던 BTS 파워에 대해 실감할 수 있었고, 해외 배송 때문에 새로 직원을 고용해야 했다. 모든 불리한 상황에서 뷔가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되어주었다며 작은 회사를 살린 뷔의 영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코리아 포탈 역시 업계의 경쟁으로 가게의 하락세를 보일 때 사람들은 그 브랜드가 뷔의 팔찌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팔찌 수요가 늘면서 살아날 수 있었다. 모든 조건이 불리했던 비참한 상황에서 뷔가 흐름을 바꿨다며 뷔의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극찬했습니다. 뷔는 무명 예술가의 팔레트 브로치를 착용해 주얼리 디자이너가 수익의 일부를 다른 독립 예술가들에게 지원하는가 하면, 뷔가 들고 있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그 인기로 인해 최근 일본에도 출간이 되는 등 여러 작은 업체와 무명 예술가들에게 큰 힘이 되면서 꾸준히 미담의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 3월 1일 엠넷 유튜브 채널인 M2에 올라온 방탄소년단 뷔 온 직캠은 현재 조회수 2천만 뷰를 돌파하며 뜨거운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에 코리아부는 K-POP 직캠이 해마다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고 전하며 100만 이상 조회수를 기록한 직캠 20선을 선정했는데요. 뷔의 직캠은 2020년 가장 많이 본 직캠 탑 20에 5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5개의 직캠
총 조회수는 약 3,680만뷰로 K-POP 아이돌 중 가장 높은 조회수를 자랑했으며 영예 1위를 차지한 엠넷의 MPD직캠 온을 이어 MPD직캠 블랙스완 5위, KBS 뮤직뱅크의 K-팬캠 온 9위, K-팬캠 블랙스완 13위, K-팬캠 온까지 나란히 순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뒤의 직캠이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뛰어난 비주얼과 카리스마 넘치는 퍼포먼스의 시너지 효과를 들 수 있는데요. 뷔의 무대는 대중의 시선을 끌 뿐 아니라 수많은 아이돌이 뷔의 무대를 보고 가수가 되는 것을 꿈꾸었다고 고백을 했었죠. 일본 전문 댄서인 고바야시 아라타는 뷔는 몸 중심부터 마디마디에 그루브가 스며들어 있다. 손끝, 발끝까지 놓치지 않는다. 음악을 듣고 체화해서 표현하는 능력이 대단하다. 프로 댄서는 표정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모범이 되는 교과서가 뷔의 퍼포먼스이다 라고 극찬했었고 전문 댄서인 크리스 페리 역시 뷔는 자신만의 독특한 느낌을 가미해서 춤을 추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다른 자신만의 아우라가 있다 라며 뷔의 오리지널리티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한편 지난 22일 빌보드가 발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지난 2월 발매한 방탄소년단의 정규 4집 맵 오브 더 솔 7이 빌보드 200에 28위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러브 유셀프 결 앤서 역시 이날 빌보드 200에서 174위를 기록하며 차트에 재진입을 하는 저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차트 재진입 너무 축하드립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말씀을 드리다 보니 오늘 영상 꽤 길어졌네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